12월 24일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올해가 이제 마무리 짓는 때가 왔네요. 우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지난 3월을 시작을 했는데 3월부터 12월 말까지 거의 8개월간 8개월간 정말 쉬지 않고 잘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려왔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갈 길은 멀다 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임중도원, 임무는 중하고 무겁고 길은 멀다 이런 교수사회가 뽑은 그 뭐예요, 한국의 교수들이 뽑은 2019년도 를 상징할 어떤 사자성어로 이걸 뽑았어요. 임중도원. 참 우리 팀 주피터의 팀 주피터 갈 길이 그렇 주피터의 갈 길이 멀다. 예, 임무는 중하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새로운 플랫폼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뭐냐니까 스크린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강의들을 쭉 한번 테스트 삼아 한 15편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엑사이즈하고 올렸는데 이 플랫폼은 어제하고 그저께 이틀간 올렸어요. 토요일 일요일.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유튜브랑은 많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유튜브랑 달리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스크린바로 플랫폼을 바꿨어요. 그 플랫폼을 전환. 그래서 스크린바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유튜브보다 못한 단점도 있고 유튜브보다 좋은 장점도 있는데 교육 목표 목적으로는 유튜브보다 훨씬 낫다. 유튜브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소스 코드, 흑판이죠. 흑판을 학습자가 직접 조작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수업을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흑판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다시 또 리플레이해서 다시 이어서 이전에서 이어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주소가 여기 있는데 이 주소를 제가 이따가 유튜브 영상에다 올려놓을게요. 좀 테스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좀 힘들어요. 직접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뭐냐니까 이 스크린바의 기능, 스크린바의 기능하고 거기다가 CycleJS와 콜백 그리고 매니버스라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텐데 매니버스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카카오 앱 같은 과 유사. 이걸 이용을 해야 돼요. 이용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리고 오픈에시의 지설 알고리즘 그리고 우리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이죠.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인데 요거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여기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커리큘럼이죠.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노란색 셀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셀들을 지금 녹화를 새로 떠서 이것들을 스크린바 기반으로 새로 녹화를 다 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이런 거는 그냥 유튜브에 그대로 두고 이런 것들은 다 인공지능 입문, 로보틱스 입문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학도 이런 수학들 있죠. 수학들 과목들도 스크린바를 기초로 해서 새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있어요. 영어, 수학, 그리고 자연과학은 빼고 일단 영어, 수학하고 컴퓨터 과학, 컴퓨터 과학. 요것을 스크린박이 있어요. 플랫폼으로 새로 코딩, 새로 녹화 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자율주행, 자율주행 등 AI, 로보틱스, 실습 기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요거 두 개죠. 요 두 개의 컨텐츠를 여기 이 기반으로 구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모든 학습자마다, 학습자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가진다는 것. 그렇게 요걸 결합을 하면은 어떤 형태, 우리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픈에시 캠퍼스. 캠퍼스입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친 것, 요 세 개죠. 요 세 개를 합친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예요. 이 오픈에시 캠퍼스는 학습자마다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학습자마다 고유한 아이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를 항상 바로 평가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했으며 어떤 답변을 제공했는지 등을 기록하고, 기록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한 것을 또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습자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분석 및 평가 하는 모듈, 그래서 모듈을 코딩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 학습 컨텐츠, 그죠? 학습 컨텐츠는 지금 오픈에시 커리큘럼의 학습 컨텐츠잖아요. 여기 유치원부터 대학원 수준까지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이 학습 컨텐츠와 그리고 로보틱스 실습 기자재를 합쳐서 이것을 월 1달러, 그죠? 월 1달러 수준으로 각급 교육청 및 교육부에 공급하는 게, 그게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학교나 기존의 학원이나 기존의 어떤 온라인 커리큘럼이 제공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스크린바나 이런 걸 써보시면은 이건 도저히 기존의 학교나 이런 것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 스크린바를 우리 스크린바 그 자체도 매우 훌륭합니다만은 이것을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려고 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크린바를 오픈에시 캠퍼스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CycleJS와 콜백 그리고 해스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재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2019년 말까지 베타 버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버전 완성이 목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목표는 한국의 초중고 플러스 대학에서 한 500만 인구가 돼요. 500만 인구에게 월 1달러에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모든 커리큘럼 속에는 뭐 영어, 수학, 뭐 물리, 뭐 화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물 그리고 각종 코딩, 로보틱스,
로보틱스. 어 로보틱스 아유 이씨 영어로 할게요. 로보틱스와 그리고 AI도 들어가 있죠. AI하고 무엇보다도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어, 하고 만약 한국에 우리가 한국의 초중고 대학에 한 달 1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잖아요. 1,000원 정도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이런 과정들을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플랫폼도 기존의 온라인 대학이나 온라인 과정, 인터넷 대학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우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여기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은 한국의 초중고 대학 500만 인구에게 최상의 커리큘럼이죠. 최고의 강의 콘텐츠. 강의 콘텐츠. 여기는 MIT 오픈 코스웨어를 포함합니다. 오픈 코스웨어 플러스 우리가 자체 제작한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 캠퍼스. 그리고 최고의 또 플랫폼, 최고의 교육 플랫폼. 교육 플랫폼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그런 형태의 교육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바와 스크린바에다가 기존의 스크린바죠. 스크린바에다가 오픈에시 AI 그리고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대표주자인 CycleJS. 그죠? CycleJS 속에는 뭐 콜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니버스라고 하는 어떤 툴이에요. 1인용 툴. 블록체인의 전자지갑하고 좀 비슷하게 돼요. 매니버스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합친 최고의 교육 플랫폼, 그리고 최고의 강의 컨텐츠, 이걸 구성을 해서 일단 한국의 500만 인구 초중고 대학교에서 지금 학교 초중고 대학교의 학생들 지금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한국 고등학생의 공교육비 더하기 사교육비 합치면은 이게 월 얼마쯤 되려나요? 월 10만원은 넘겠죠 아마. 될 텐데 기존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플랫폼입니다. 이게 제 말을 믿으십시오. 기존의 학교에서 흑판으로 가르치는 방식, 인터넷 강의 방식, 온라인 강의 방식 등에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합니다. 이것들을 1,000원 수준의 월 1,000원에 1,000원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된다면은 이걸 우리가 성공하면은 그러면은 아세안 9개국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캄보디아 이런 아시아 9개국 있죠. 아세안 9개국이 자동으로 따로 끌어가요. 이게 자동으로 한국 모델을 적용.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월 1달러로 한 이유가 이러한 국가들이 부담없이 이 이러한 국가들 우리 한국보다 약간 경제 수준이 조금 낮은 국가들의 학생들도 부담없이 지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한 달 1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 1달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는 중국과 일본이 따르고 일본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것이 점차 세계적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길은 멀고 임무는 중합니다. 자, 다 같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할 거는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할 거는 더 많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팀즈피터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